피의자 신분으로서 이 사건의 축소 은폐 의혹을 대국민 앞에 소상히 밝혀야 될 것입니다. 이렇게 여론을 조작하고 탄핵을 하고 더 나아가서는 대선을 여론 조작으로 이끌어내고 더 나아가서는 국정을 여론 조작으로 끌고 가고 있다면 문재인이야말로 탄핵해야 되는 사람입니다. 이제 우리 애국자들은 죽기를 각오하고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두루치기 사건을 끝까지 간구합니다, 여러분. 탄핵이다. 국민들은 두루치 운영을 조작이라는 걸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. 정부가 70%는 나왔습니다. 김동원 씨, 대한민국을 위하여 모든 진실을 각오 밝혀 주십시오. 당신은 일탈의 행위로서 잘못을 저질렀지만 이 댓글 조작, 여론 조작으로 대한민국을 완전히 뒤엎었습니다. 문재인은 대한민국의 대통령 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. 지금 문재인 그 여론 조사는 14.6%라는 게 그게 맞는 것입니다. 우리 주위를 다 둘러보십시오. 이런데 그 사람이 여론 조작으로 해서 그렇게 여론 조작으로 해서 대통령이 되었습니다. 지금부터라도 진실을 밝히시고 김동원 씨는 제발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진실하게 고백을 하여 주십시오. 부탁드립니다. 이게 공산주의에서 있는 일이지 이 대한민국 자유 민주주의에서 이게 문재인이가 지금 이런 식으로 국민을 탄압하고 언론을 탄압하고 대한민국 국민이 이거 여기서 할 수 있을까요? 없습니다. 그러려면 여기 있는 분들이 진실을 가려내 주시기 바랍니다.